네, 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에 북을 올려드릴 조지현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들, 그리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다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문고 북을 올리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자,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신문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요즘처럼 힘든 시장 속에 정신줄 꽉 붙잡아줄 두 남자 모셨습니다.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9월 시장 정말 힘겹게 끝이 났습니다. 이 바닥을 뚫고 이 지하로 가나 싶은 시장이었는데요. 자,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번 주 코스피 주간 단위로 5% 이상 하락을 보여줬고 거의 6% 가까운 하락세가 나타났죠. 이번 달, 지난달이었죠.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간 단위로 코스피만 거의 13%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다. 그리고 이번 주도 굉장히 힘든 한 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번 충격이 예상은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사실 저도 이번 지수 자체가 이번 주에 6% 가까운 하락을 보일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지만은 어느 정도 수급 변동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6월달 급락시장 때를 한번 고려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 6월 급락시장 때의 신용잔고율 자체가 약 17조 원대 수준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타났다. 근데 지금 이번 지난주였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신용잔고율 자체가 약 18조 원 이상 그리고 19조 원 가까운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신용잔고율이 다시 한번 떨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 반대 매매 물량들이 출회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신용잔고에 대한 어떤 반대 매매 물량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에 대한 물량들이 연일 계속해서 출회되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쉽게 버텨주지 못하고 연중 최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 9월 28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17조 원대로 떨어 졌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다음 주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좀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이번 달 시장이 13% 가량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번 연도에 이 정도 수준의 하락이 나타났던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번 달과 그리고 지난 이제 6월 그리고 한 차례 더 연초에 이렇게 총 세 차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들을 한번 쭉 돌려보면은 이 정도의 수준이 나타났던 것들은 2020년도 닷컴 버블 시점 때 한 차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점으로는 이제 지금 제가 체크해드리고 있는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의 흐름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에 시장이 급격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저평가 국면에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는 강한 V자 반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강한 하락 이후에 강한 V자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당시에 이제 객관적 수치로 볼 수 있는 PBR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08년도 때는 약 0.7배 수준 때까지 하락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는 0.6배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코스피 지수 자체가 PBR로 0.9배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 사실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좀 다른 때와는 다르게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은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는 약 0.84배 정도 수준의 PBR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국면이다. 그래서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올 때는 다른 때보다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면서 지금은 우리 시장을
도망가고 이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하락을 한 건 사실이나 이런 시장일수록 더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한국 증시가 일단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코로나 이전까지 이전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격적인 부담감이라든가 과거에 우려됐던 고평가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실적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을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한국 증시 좀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과 현재 상황에 이 좀 차이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수준의 이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 자금이 많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증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지수 포인트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수준과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시장 분위기 좀 단기적인 변동성이 완화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바닥을 빠르게 다져주는 흐름도 한 차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 증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0년도, 21년도 유동성 장세가 오면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우려감이 생겼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 선행 PER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됐어요. PER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 이 고점 당시에 20년도 고점 당시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PER 자체도 선행 PER 자체도 한 15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평가받던 수준이 9배에서 11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현재 지금 한 9배 정도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수준까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전 수준까지 회귀한 상황이다. 이제 부담감 자체 많이 덜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거래대금도 아까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에서 사실 거래대금이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 거래대금이 더 감소하더라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거래대금 유동성 늘어나면서 시장 분위기 한 번에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표 하나만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아까 PER 얘기를 했었는데 선행 PER도 좀 내려온 상황이고 PBR도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PBR도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0.83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보통 한 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평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같이 보게 되면은 현재 1.5배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뭐 성장 섹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높게 평가가 되는데 한 2배 수준까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또 두 배 이하로 또 저평가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수준이 1.5배 수준으로 이 코로나 당시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큰 차이가 없게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좀 과매도 국면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아까 신용장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한 이유들이 발생을 하면서 현재 뭐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온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과매도 지표를 보게 되면 RSI 지표를 많이 보는데 RSI 지표도 현재 30 이하까지 좀 내려와 주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바닥 다지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은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일정이라보다 이슈적인 이벤트죠. 대표적으로 이제 증시 안정 펀드 같은 이 펀드 기금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약 11조 정도 코로나 당시에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뭐 이제 장기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는 힘은 없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투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신용장고 이런 것들이 좀 안정세를 보일 수 있겠죠. 좀 안정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 당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당시에 이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좀 금지를 하면서 이 시장이 많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견그룹, 대형그룹들도 엄청난 상승세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한 시스템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분위기 한 번에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역시 국내 증시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안정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 강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주주신문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참여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시청자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비약품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원에 10%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한 5일 정도 돼요. 5일인가 네. 일주일 전인가. 그렇게. 5일 전에 매수를 하셨고 어떤 예.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 종목이 네. 각 주에 4만 2천 원이나 한가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네. 이제 낮아가지고 들어갔는데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근데 앞으로 이제 하도 겁이 나요. 너무 많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장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 나서. 어떻게 갈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한미약품 매수가 23만 원이시고 비중은 10%이시고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제가 한 가지 예. 말씀을 드려보면은 조금 전에 이게 더 떨어질까 겁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내가 애초에 겁이 날 거다. 뭐 내가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매수하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한미약품의 주가가 다음 주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겁을 먹고 있다. 그 말인즉슨 한미약품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를 명확하게 내가 알고 투자한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한미약품의 어떤 특별한 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해서 급락해서 매수하신 거 말고 다른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한미약품을 한 6개월, 한 7개월 두고 봤어요. 네. 봤는데 28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우수하고 네. 그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각주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 딴 거 이제 많이 미치고 나와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 한 가지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33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게 최근에 23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어요. 이게 예, 단순히 과대 낙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은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미약품의 주가가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은 최근에 그 FDA의 승인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승인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한 거거든요. 다시 예, 말해서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괜히 이제 주가가 보통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과대낙폭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실적도 계속해서 좋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도 계속해서 우수한 상황에서 주가가 시장 영향으로 떨어질 때만 과대낙폭이라고 하는 거지 기업적으로 어떤 개별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과대낙폭이라고 좀 볼 수가 없어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다시 말해서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미약품 예.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가 떨어졌던 요인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은 지금 예. 시점에서 그 우려감들을 시장에서 다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까지는 시간적인 요소가 상당히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지금 매수하신 금액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23만 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전일 종가 기준으로 22만 9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천 원 정도 예. 차이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 오히려 다음 주에 매수가 부근에서 큰 손실 없이 일단은 정리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 이 한미약품이 정말 우수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어떤 재료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25만 원을 돌파할 때가 발생할 겁니다. 그때를 예.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이 떨어질 때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하면서 떨어졌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최근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가장 강한 거래량이 동반됐고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올 때는 이보다 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려보자면은 일단은 다음 주 초반에 장이 시작됐을 때 만약에 그래도 내가 꼭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비중 절반 이상은 꼭 덜어내신 다음에 추세를 확실히 올려줄 때 그때 다시 관심 갖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현재 매수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손실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콤팩 시스템이고요. 아, 콤팩 시스템이시고 매수가랑 네. 기준은요? 739원에 10%요. 네, 739원에 10%. 혹시 이 종목 9월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둘째 주쯤에 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시고 계속 떨어지고 계신데 이 종목의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있는지 좀 함께 알아봐 주시죠. 일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혹시 이 종목 왜 매수하셨는지 제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전에 이걸로 수익을 한번 냈긴 했어요. 그래서 수익 내고 이제 지켜보다가 네. 뭐 계속 뭐 적자는 안 나고 해서 동전 주긴 한데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일단 나가지고. 혹시 네. 이 기업의 모멘텀 그러니까 네. 이제 재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네. 기업들은 사실 테마주를 이렇게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이 기업이 어떤 재료들을 갖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전에 그 네. 재택근무할 때 네. 그때 그 줌 관련으로 올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일단 메타버스 AI, 네. 뭐 클라우드 네. 시스템 이런 것들로 네. 좀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네. 재료가 네.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최근에 네. 좀 급등했었을 때 이슈가 형성된 건데 네. 금거래소 아시죠? 한국 금거래소. 네, 네, 알아요. 네, 거기 이제 IPO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2년도 네. 8월 달 그러니까 이제 23년도 8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들이 중간중간 발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금 가격이 또다시 올라간다라거나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런 네. 이벤트들도 발생할 수 있는 재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포인트들 일단 처음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일단 네. 메타버스 AI, 클라우드 산업 이쪽에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종목이잖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 성장주들이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금리 인상 계속한다고 그러잖아요. 11월까지. 네. 이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월 달, 12월 달 정도 이제 고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부각되는 동안은 그 네. 이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이 모멘텀이 좀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네. 좀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가 뭐 이제 네. 뭐 무리하게 뭐 손절을 한다라든가 이런 포지션을 그러니까 좀 포지션을 애매하게 취하지 마시고 지금은 좀 일단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흑자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소형주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 형성 크게 돼주면서 팍 튀어 올라주면은 그래도 한 이 동전주 같은 경우 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심심찮게 보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다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네. 과매도 구간에 있으니까 관망하는 자세로 오고 추후에 네. 이 테마가 형성이 될 때 지금 차트 네.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자, 지금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 테마가 발생했을 때마다 이 동전주기도 하고 이제 네. 워낙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포인트들이 네. 발생을 할 때 좀 추가면서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동전주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비중을 막 추가 투입하지 마시고 조금씩 네. 그러니까 평균 네. 단가를 추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평균 단가를 네. 조금 조절한다는 생각으로 급등 네. 나와주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윗골이 많으니까 윗골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와가지고 좀 안정적인 자리에 왔다라고 보여지실 때 비중을 조금씩 네. 한번 투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시장이 재료가 많이 없는 네. 시장이에요.
그죠? 네. 뭐 신규 이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슈가 발생되면은 그게 이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포인트들 네. 생각하시고 조정이 나올 때 평균 단가 조금 조절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 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740원이잖아요, 매수가가. 네. 일단 해당 구간까지는 목표가 매수가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매수가 부근을 드릴 거예요. 750원 부근 보시면은 해당 구간까지 무난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 거래대금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발생했던 시점들을 보면은 800원대에 네.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그죠? 네. 여기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때도 보시면은 바닥 다져준 자리에서 지금 매물을 조금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50원 부근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은 1차적으로 축소를 하자. 네.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500억에서 1000억 아래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네. 확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800원대 초반, 820원 부근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820원 2차 목표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가 네.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이제 저도 제 매수가까지 혹시 올 수 있을까 해서 그게 제 궁금했어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네. 좀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가지고 계신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문가님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저는... 궁금하세요? 네, SK이노베이션은 네. 50% 비중이고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네. 65,700원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안 좋으니까 네. 전대 제출도 많이 내려왔고 삼성 네. SDI가 우선주가 좀 많이 외국인들하고 기간 들어와 있고 해서 세트리온 또 뭐 삼성 실험 됐고 해서 이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바꾸면 어떨까? 과연 내가 손실이 400만 원 넘는데 이걸 갈아타서 그 메꿀 수 있을까?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가면은 네네. 과연 이 본전이 과연 가능할까? 언제쯤이면 네, 이 본전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인데 지금 손실이 손절을 하면 한 400만 원 넘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진 SK이노베이션인데요.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봤을 때 어느 정도 갈아타는 전략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네. 근데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그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물론 어떤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실제로 임상이 통과가 되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수천 또는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강한 주가의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셀트리온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장기적인 추세를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갈아탈 종목으로는 지금은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현대 제트리는 삼성 SDI 우선주는 어떻습니까?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현대 제트리도 많이 내려왔고. 다 좋아요. 말씀하신 건 현대제철도 좋고 셀트리온도 좋고 다 좋아요. 제가 그 기업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 좋은 네. 기업이지만 지금 SK이노베이션처럼 똑같이 장기적인 추세를 고려해 볼 때 모두 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난 2021년도, 2020년도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또 상당히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갈아탈 종목으로 비슷한 유형의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을 그냥 내가 갈아타지 않고 좀 더 가져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 부분도 시간적인 요소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재무에 대해서 혹시 이번 연도 예상 추정치라든지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 대한 예상 실적 추정치들을 혹시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그러면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6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6조 10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다음 연도, 내년을 한번 보게 되면은 매출액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는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이번 연도 6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내년에는 한 3조 9천억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돼요. 말 그대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내년에도 잘 나와주긴 하지만 올해 대비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안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올해의 고점을 어느 정도 피크로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는 피크로 인식하면서 내년까지도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가 이제 SK이노베이션을 그래도 한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내가 장기 투자에 한번 임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이 지금 현재의 추가 매수는 좋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 타이밍만 한번 잡아드려보자면은 과거 흐름들을 항상 볼 때 지난 2008년도에 약 60% 이상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와졌고요.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도 60% 이상, 약 68%가량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60% 이상 하락하고 나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번 지금 현재 하락 같은 경우에는 약 55% 정도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수준 정도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약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갈아타는 전략으로 앞서 말씀했던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 중에서 주가가 이제 실적이 앞으로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갈아타는 게 맞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형주 중에서 비슷한 주가 흐름 자체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면은 갈아타는 것은 좋지 않다. 두 번째로 갈아타지 않고 내가 SK이노베이션을 추가 매수해서 한번 탈출하는 전략으로 가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은 1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꼭 기다렸다가 한 10에서 20% 정도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부근 정도까지 올라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부근에서 좀 탈출하는 전략 이 두 가지를 고민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갈아타는 종목이 내가 어느 정도 기업 분석을 했을 때 실적도 앞으로 턴어라운드 되고 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 발견이 되면은 저는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좋다. 다만 일괄적으로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해서 갈아탄 다음에 그 주가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그 주가가 바로 상승하게 되면은 그 상승분만큼 지금 SK이노베이션의 하락폭을 같이 상쇄시키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갈아탄 종목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근데도 너무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SK이노베이션 잔량을 조금 더 비중 축소하면서 그쪽에 좀 더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배터리 주니까 LG 엔솔이나 아니면 고려 아이언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좋던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현대제철보다는 확실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고려아연 이런 쪽들이 조금 더 탄력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한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탄력성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고려아연 쪽이 탄력성은 좀 더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럼 고려아연으로 포트폴리오 바꾸면 괜찮겠다는 게 좀 더 낫다 이거죠. 굳이 그 두 종목을 비교하자면은 저는 탄력성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융자 받은 거라 빨리 철피해서 나와야 해서요. 근데 이게 갖고 있으면 계속 오르지도 않고 내리면서 계속 장기간 끌고 가야 하기에 네, 그러면은 그 오늘 방송 마무리되고 나서 고려아연에 대한 그 기업 경쟁력과 앞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지 부분만 체크한 다음에 결정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펀더멘탈이 튼튼한 종목으로 지금 비중이 워낙 크시다 보니까 조금 분산시키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앵커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예, KTNG고 81,700원의 비중 30%입니다. 매수가가 81,700원에 비중은 30%. 네. 그런데 보니까 일단 뭐 힘든 장 속에서 수익권이세요. 아, 그
그 앵커님 제가 궁금한 게 네. 애초부터 이 종목으로는 크게 수익 낼 생각은 없었고 네. 그 제가 작년 8월에 매수를 했는데 이제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종목은 좀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런 상황이 시장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네.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수익이 난 상태여가지고 아, 이 종목을 예,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하고 뭐 계좌에 지금 20% 30% 지금 손실 중인 이런 종목을 물 타러 가는 게 좋을지 앞으로, 아니면은 네. 예, 아니면은 지금 보니까 막 최근에도 막 52주 신고가를 네. 갱신을 하고 막 이러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네, 욕심을 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네, 딱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전문가님이 이제 또 방향을 딱 잡아주실 거거든요. 한번 네. 일단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지금 딱 궁금하신 포인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KTNG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청자님 되게 고수의 향기가 난 것 같아요. 일단 작년 8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경기 방어주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선택하셨고 지금 사실 환경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좋은 환경이 지금 환경이 좀 조성이 잘 돼 있거든요. 이게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를 사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지금 이 KTNG 같은 경우도 사실 배당주잖아요. 작년에 배당률이 예. 한 5%에서 6% 사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일단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들도 작용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막 찬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10월 달인데 이제 예. 사실 이런 배당주들 특징이 10월 달, 11월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일단 괜찮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 종목을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변경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일단 첫 번째로 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차트적으로 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한 구간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월봉인데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횡보한 구간이 있어요. 박스 구간 형성해주고 이렇게 횡보했던 구간인데 사실 이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좀 매물대가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은 20년도에 이 흐름 좋을 때부터 해서 계속 해당 구간 저항을 맞고 있거든요. 예. 9만 원대인데 지금 구간에서부터 조금 더 추가 슈팅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반발 매수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어지면은 일단 9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좀 9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배당주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적적인 측면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3분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4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예요. 배당주인데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컨센서스를 지금 다른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인 수급 발생이 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좀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사주 매입 같은 이슈들이 있어요. 해당 기업이 주주 환원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작년에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사주 매입이 한 3천억에 3,500억 정도 진행이 됐을 거고 앞으로 2년간 이 남아있는 금액이 한 6,500억 정도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1차적으로는 9만 원대까지 조금만 더 끌고 가보시고 9만 원 정도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자. 그리고 그 금액으로는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다른 종목들 좀 추가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했는데 저는 지금 가격대에 추가 매수 전략을 조금씩 세워가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일 때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게 증시 안정 펀드라든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한다. 또는 이제 11월 달 넘어가게 되면은 뭐 미국의 중간 선거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이벤트들이 끝나게 되면 시장이 안정성을 조금씩 찾아갈 거란 말이죠.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좀 미리 현금 확보가 되면은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 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차 목표가는 9만 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1차 목표가는 9만 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12월 달까지 지금 이벤트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가지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라운드 피겨라는 게 존재를 하죠. 0000으로 끝나는 숫자, 그러니까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에 가면은 심리적으로 저항이 크게 작용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거래 대금도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강한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봉상으로도 장기 평선 돌파하고 오랜만에 거래 대금 다시 들어왔거든요. 흐름 상승 흐름 지금 막 탄 상황이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9만 원, 2차 목표가 10만 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강원에너지요. 강원에너지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6,500원에 30%요. 6,500원에 30%. 아, 이 종목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26%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2차 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그때 급등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강원 에너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청자님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축하드린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네. 어제 또 지금 뭐 장 시세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지 예,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강원에너지의 전망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망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나 2차 전지 그 배터리 관련된 이 사업들이 실제로 뭐 유럽향 어떤 장비 수출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지난해 실적이에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약 400억 원 정도가 발표가 됐었고 영업이익은 20억 원 정도, 19억 원이 집계가 됐었는데 올해 지금 분기 실적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은 매출액이 이번 1분기와 2분기 합쳐서 거의 400억 가까운 35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이 벌써 집계가 됐고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한 10억 원 정도가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 폭발적인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발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출액 자체는 어느 정도 벌써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전망 자체는 너무 좋고 최근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시설 자금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던 부분도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업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아주 뭐 사업적으로 잘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보율 자체가 그렇게 높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장성이 실제로 가시화되면서 기업의 재무가 탄탄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고성장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에 의한 부분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지금 비중 30%이고 현재 수익 중인 구간인데 제 관점에서는 그래도 차트상의 흐름을 볼 때 지난 이제 9월 중순이었죠. 13일 구간 때의 고점 구간 그리고 이제 7월 구간 때의 고점 구간도 비슷하게 겹쳐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강한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지난 이제 어제였죠. 전일자에 약 10%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때 이 앞서 말씀드렸던 매물대 구간을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위쪽 구간은 1차적으로는 8,8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존재하지만 만약에 이탈하게 될 시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꼭 수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잔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잔량을 가지고 대응할 때는 만약에 좀 더 내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8,800원 정도를 그 잔량의 1차 목표가로 설정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 종목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이렌텍. 이렌텍이시고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매수가는 18,350원에 15%입니다.
18,350원에 비중은 15%. 네네. 아, 지금 많이 떨어져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전문가님께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네. 네, 이 종목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없을까요? 사실 지금 이게 좀 이제 시청자님께 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해당 기업 네. 실적 모멘텀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실적은 작년 되면 올해는 그 상향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주는 기업이기도 한데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기업 자체는 계속 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에는 네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게 시장 영향과 좀 빠르게 올랐어요. 이 종목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한 번에 물량이 출회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면서 추세가 꺾여버린 모습인데 사실 좀 아쉬운 이야기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년도 7월 달부터 증시가 계속 빠졌잖아요. 예, 예. 그렇죠? 시장 굉장히 지금 1년 넘게 빠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시장이 계속 빠지는데 이 종목은 엄청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떨어지는데 종목이 그 시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는 시장 떨어진 걸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올라가게 되더라도 기업이 커가더라도 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좀 기간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나와가지고 추세 꺾일 때 기간적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하시고서 조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많이 급하신가요? 아니 급한 건 아닌데 급한 게 아니시라면은 조금 마음 비우시고 조금만 끌고 가보자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면서 기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렌텍 기업이라는 게 이 기업이 좀 전자담배 사업으로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그 분야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준 상황인데 그런 실적적인 모멘텀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미래 산업에도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에도 배터리팩을 납품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팩과 함께 더불어가지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빌리티 산업에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고 튼튼한 기업이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일단 실적을 먼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22년도 컨센서스가 연결 매출 기준으로 1조 원을 좀 달성을 해요. 1조 클럽에 들어가고요. 영업이익도 지금 800억, 900억이 조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이 지금 3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내가 이 기업에 한 3, 4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덩치만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지. 순이익도 730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안정성은 있으니까 좀 기간적인 조정 끝나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월봉상으로도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추세를 돌려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해당 구간 어느 정도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이니까 조금 해당 구간 이탈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매수가 부근까지는 회복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 환경 좋아지면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전에 뚫지 못했던 자리들이죠. 차트 네.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이렇게 저항된 구간 맞고 떨어진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도 보시면 여기도 맞고 떨어졌고 여기도 맞고 떨어졌는데 요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거든요. 그 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구간 일단 홀딩하는 자리가 맞아요. 사실 여기에서 손절을 생각을 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일단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차트가 좀 꺾여 있는 상황. 초과 매수는 어떤가는 좀 봐주세요. 네네. 추가 매수 부분에. 추가 매수는 지금은 조금 이르다. 지금은 조금 이르고요. 일단 네, 가격이 나와가지고요. 네, 지지할 수 있는 가격이고 좀 이제 추세를 돌려줄 수 있는 자리인데 일단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추가 매수 전략을 잡으려면은 추세를 돌린 이후에 잡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바닥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시 종목 하나만 보도록 하면요. 네, 더좀비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전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 반등 나고 다시 떨어졌을 때 이 자리 오니까 다시 싸다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종목이 추세가 꺾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떨어지죠. 지금 10만 원대 움직이는 종목이 2만 원대까지 3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알 수 없는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 아무리 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움직이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해당 구간에서 조금 추세가 돌아갈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종목 보시면은 이전에 저항받았던 자리들이 있어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한 11선 정도, 11에서 21선 정도 이평선이 좀 저항이 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구간 돌파를 할 때 추세를 돌려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돌파를 할 때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 네, 추세를 돌려가지고 돌파를 할 때 추가 매수 전략을 한번 세워보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원 부근까지 제가 회복할 수 있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추가 매수를 네. 생각하고 계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목표가를 조금만 하향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17,000원대 보시면 여기 계속 지지받았던 구간 있죠. 이 파란색 박스 구간.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이전의 저항은 미래의 지지다. 반대로도 볼 수 있겠죠. 이전에 지지받았던 저력이 뚫릴 때는 올라갔을 때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7,000원대 저항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해당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하시고 올라오게 되면 추가 매수하는 만큼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항 받으면 또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오게 되면 다시 좀 평균단가 조절을 하신 자리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수익 실현하거나 좀 탈출을 하시고요. 잔량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기업의 모멘텀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은 2만 원 정도 지금 보시면 해당 구간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 기업이 그때도 계속해서 좋다. 이 요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성장성 계속해서 있고 이제 실적 잘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가지고 일단 지금은 홀딩 하시고 추세 돌릴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아, 그래. 어제 양봉이 나와가지고요. 네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추가 매수가 어떤가 싶어가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아, 아직은 아니고요.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를 했을 때 11선 돌파할 때 또는 21선 돌파할 때. 그러니까 추세를 확실하게 돌려주는 시그널이 보여질 때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래 대금도 없잖아요. 지금 매도 물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매도 물량 팍팍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1-2%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확실한 시그널이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한 게 아니시라면 실적이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더 보유하시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10월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일단은 다음 주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이번 주에 수급적인 악화는 좀 진정이 된 상황이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 그 회피 물량이라든지 실제 출회됐던 물량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올 만큼 나와줬기 때문에 좀 그 우려감에 대한 그 수급 악화 부분은 좀 진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글로벌 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이 매크로 지표들이 이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지표 두 가지를 좀 체크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9월 고용지표가 또 발표가 됩니다. 실업률과 그리고 평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했을 때 각각 3.7% 그리고 5.2%가량 동일하게 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비농업 부문의 고용지수 자체는 이 변동이 약 8월 달에 약 31.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컨센서스 수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치대로 좀 유지가 되는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되는데 8월 52.8 대비했을 때 소폭 하락한 이번 9월에는 52.2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격지수 하락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신규 주문이라든지 수출입 지수가 견조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나와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표에 대한 그 확인 이후에 경기와 그 앞으로 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변화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이 투심이 어떻게 될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을 체크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발표되는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표를 확인함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우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바닥을 다지는 흐름들을 만들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벤트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일정 이슈라든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벤트들을 봤을 때 사실 시장 심리를 조금 뒤집어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10월 16일자죠. 10월 16일자에 중국의 당대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시진핑 연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건데 이런 이벤트들이 있으면은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글로벌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중국 아시아권 부분에서는 좀 시장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뭐 고용 보고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때 안정화되면서 시장 심리 좀 안정화됐을 때 이러한 이벤트들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11월 달 둘째 주로 가면 또 이제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존재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서 시장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을 찾아가는 한 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이벤트만 보더라도 뭐 삼성의 대규모 투자 같은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확인을 하자, 외국인 수급에 집중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요일의 두 남자 이태우, 김대우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모아 두셔서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의 첫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